네, 이륜차도 검사를 하면서 네, 많이들 산 큐로텍의 QR5401 네, 포커스 측정용이죠. 네, 제가 저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저는 산소만 따로 측정할 일이 있으면 측정을 하고 다른 가스, 뭐 CO나 HC나 이런 거를 측정해야 될 때는 네, 빌려서 왔었는데 지금 BMW S1000RR 예, 제가 좀이 오감 중에 좀 후각 가스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입니다. 예, 가스에 예민한 게 아니라 가스 냄새를 맡으면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 수치가 좀 낮다고 해도 제 머리는 엄청나게 이게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데 수치가 엄청 낮게 나와요. 뭐 CO는 거의 0이고 HC가 뭐 70,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한참을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필터들이 있습니다. 수분 필터도 있고 뭐 더스트 필터도 있고 뭐다 있는데 그래서 얘를 쭉 따라가면 이렇게 프로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막혔을까 싶어서 다뭐 확인도 해보고. 근데 빼서 하면은 그럭저럭 수치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해보면. 근데 고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가까이는 못 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측정을 누르겠습니다. 펌프 소리를 유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게 보통의 펌프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한 손으로 하느라고 소리가 달라지는데 좀 들리세요? 이거는 압력이 차는 소리가 아니고 거의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에러가 뜹니다. 지금은 이제 에러가 떴는데 아까는 에러조차도 안 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뜨죠. 자, 이 원인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요 손잡이 안에 예, 이또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지금 이게 조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필터를 어디를 통하냐면 필터 바깥쪽을 통해서 한쪽은 이렇게 뚫려가 있고 한쪽은 이게 안 막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무가 이쪽이 연결이 되고. 한쪽으로 짚고 있어서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고무가 구멍이 뚫린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 필터 쪽을 들어가서 이쪽으로 구멍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이렇게 조립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도 크게 변화가 없고, 그리고 플로우 에러가 안 뜨죠. 저압 경고가 안 뜹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막힌 쪽으로 하니까 이 빌려오신 분은 이 빌려오신 샵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가 많이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나가는 차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필터 방향 예, 주의하시라고
들어봅니다. 좀 충격이네요.